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 이어서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사실은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2차 함수는 여러분 다항함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사실은 앞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리고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2차에 관한 거는 여러분 나오는 대로 여러분 다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하고 뒤에서 할 활용 파트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번 그쵸 보시면서 문제 적용해 가면서 꼭 연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함수 먼저 정의에 대해서 그쵸 2차식으로 표현되는 우리 y는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쵸 당연히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을 2차 함수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a가 우리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인 포물선 모양의 그쵸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2차 함수 그쵸 기본형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 제곱에 대한 여기서 a는 0보다 큰 값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장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축으로 하는 그러한 포물선 모양이고요. 자, 그랬을 때 a가 0보다 커지면 양수이면 지금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그쵸?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걸 뒤집은 모양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x제곱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고차항 x제곱 앞에 계수가 어떤 식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a가 0보다 크면 지금과 같이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 모양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즉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더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y축에 가까워진다. 그쵸? 만약에 a가 지금 값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y축에 더 붙는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a의 절대값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더 완만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우리 그래프에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한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확 좁아지느냐, 아니면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느냐, 모양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요 가장 요 부분 있죠? 이것을 갖다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예요. 여러분 기본형, 근데 기본형을 알아야지 더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형의 그래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형을 알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항상 어떠한 함수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x랑 묶어서 있는 상수는 x축 이동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호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써놨죠? x축 이동은 x-m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두 번째 이거는 y축 이동이에요. 그렇죠? 함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x랑 묶인 거 바깥쪽으로 n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 x축 이동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기본형이 우리 a가 0보다 클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ax제곱. 그쵸? y는 ax제곱이라면 x축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m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그쵸? 여기를 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y는 x-, 아이고,
a의 x 마이너스 m제곱. 지금 보시면은 꼭지점이 어떻게 됐어요? 꼭지점이 0,0이었다가 어디로 가나요? 꼭지점이 m,0으로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꼭지점만 이동하나요? 원래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었어요. 자, 대칭축이 어디로 갔어요? 똑같이 꼭지점 따라서. 사실은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에요. 자, 그래서 축이 어디로 갔나요? 대칭축이 x는 m으로 이동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축으로 이동한 그래프 똑같이 x축으로 m만큼. 자, 그런데 부호 주의하세요. 항상 x축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x축으로 2만큼 간다 그러면은 x-2의 제곱이에요. 플러스가 아니라 기억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y축 이동은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좌우로 이렇게 x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y는 ax 제곱이다. 기본형이 있었으면 이동을 하겠다. 얼마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쵸? y축 위로 뜨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 얘는 근데 부호가 똑같이 가요. 플러스 이동이면 플러스, 아래로 떨어지는 거면은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는 그대로 0이라면은 n만큼 축은 똑같이 y축이 대칭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 우리 x축으로도 이동을 하고 y축으로도 이동을 하자. 그쵸? x랑 y랑 둘 다 한번 이동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원점에 있던 애가, 그쵸? x 그리고 y 이런 식으로 있으면 원점에 있었던 애가 m만큼 그리고 m만큼 이동을 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꼭지점, 원래 원점에 있던 꼭지점 어디로 가나요? 지금 보시면은 2차 함수 이동하는 거는 꼭지점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꼭지점 이동한 거를 보시면은 2차 함수가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m, n으로 가고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 x는 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2차 함수 이렇게 x랑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x 안에 들어간 게 꼭지점, 그쵸? 즉 x축 이동한 거,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y축으로 이동한 거, 꼭지점에 m, m 그리고 x, y 이동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부호가 바뀔 때도 주의하시고요. 우리는 그리고 기본형 a가 0보다 큰 경우를 지금 하루 제가 그리는 그래프들은 지금 a값이 양수일 때 그리고 있어요. 음수일 때는 당연히 뒤집어서, 모양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y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식 그냥 일반적인 abc로 주어졌을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야 그래프 이동과 그리고 꼭지점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식 자체에서는 우리 x축으로 얼마큼 이동을 했다 또는 꼭지점이 얼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 풀다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이 아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2차식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묶인 쪽에 대해서 x축 그리고 아닌 쪽 상수가 나오는 쪽에 대해서 y 이동이라든지 꼭지점의 좌표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다? 계수하고 그래프의 관계를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A는 여러분 깨달으셨죠? A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그쵸? 여러분, A는 사실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된다? 우리 X제곱 앞에 붙은 A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는 우리 A값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A는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그쵸?
그래프가 만약에 지금처럼 아래로 볼록이면은 A는 양수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식의 그래프다. 그러면은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 앞에 계수, X제곱 앞에 계수 A는 누구를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먼저 할게요. 자, B를 마지막에 하고, C는 보시면은 여러분,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쵸?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0 되고 C가 돼요. 그쵸? 이 그래프는 어떠한 A든 B든 뭐든 상관없이 0,C를 반드시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0일 때, X가 0일 때 Y값, 뭔가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Y절편이에요. 그쵸? 따라서 C가 의미하는 게 뭐다? Y절편입니다.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는, 그쵸? 그래프를 보고서는 지금처럼 양수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아, C는 플러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음수에서 만약에 만난다, 그래프가. 그쵸?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하고 C는 우리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쉽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리고 Y축과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A하고 C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고요. B를 마지막에 남겨둔 이유는, 자, B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 꼭지점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왜 B가 꼭지점하고 연관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식에서, 그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자, 여러분, 일반형의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알아?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A로 묶을게요.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실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쓰게 되면 A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2A분의 B의 제곱, 즉 4A제곱, B제곱,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뭐 상수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겠죠? 일단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B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식, 그리고 뭐 뒤에 상수 얼마 얼마 나오겠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로, 그쵸? 누구?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꼭지점에 X 좌표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게 꼭지점의 X 좌표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는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B의 보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뭔가요?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쵸?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지금 보이시죠? 플러스 2a분의 b라고 했는데 여기서 꼭지점에서 생뚱맞게 제가 마이너스라고 썼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x축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간다.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실제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 실제로 플러스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2a분의 b라고 완전제곱식에서 그냥 순수식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여기다가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썼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는 그래프, 그쵸? 이 꼭지점의 좌표,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플러스에 있느냐, 마이너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B의 보호가 결정이 되는데, 그쵸?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겠다? 만약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그쵸?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다. 그쵸?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0보다 크다. a랑 b하고 지금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랑 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다. Y축보다 왼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분의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2의 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A하고 B의 부호가,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을 때는 A, B가 같은 부호를 갖게 되겠죠. 이거는 왼쪽일 경우.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시긴 하신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B라는 A는, 그쵸,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 그쵸? 근데 지금과 같이 꼭지점의 X좌표가 Y축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와 같이요, 그쵸? 위에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봤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오른쪽에 존재한다면, 그쵸?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지금 꼭지점을 계산을 하는 좌표가 A하고 B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에 존재한다면 A, B의 부호가 다르고, 그쵸?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존재한다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 따라서 B의 부호를 결정을 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누구부터?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A하고 B하고 C의 부호가 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는 그래프 모양으로, 그쵸? A는 그래프가 오른쪽이 아래로 볼록이냐, 그쵸? 또는 위로 볼록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 꼭지점,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은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존재한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A하고 B하고 부호가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다? Y 절편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A, B, C의 부호까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차함수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그리고 함수에 관한 거, 2차식에 대한 거는 나올 때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 문제 같이 넘어가서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넘어가서 간단한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2차식에 대한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화면이. 자, 1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쵸? bx 플러스 c, 이것의 그래프가 같은 위치,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부호를 각각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했었죠, 여러분. 1번 보시면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죠. 따라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양수여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게 마이너스 A네요. 그쵸?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x제곱 앞에 붙은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시면은 b 여러분 b는 어디? 꼭지점. 그쵸? 꼭지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지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나요? 왼쪽에 존재하죠. 그쵸?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중요한 왼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고차항 앞에 개수와 b의 개수가 어떻다? 두 개가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 이거는 a 순수하게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죠. 따라서 b를 비교를 할 때는 실제로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부호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b도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꼭지점이 위치할 때는 0보다 두 개가 부호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b도 0보다 크다고 되겠죠. 그렇죠? 다음 3번. C는 함수의 y절편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함수가 그래프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y절편? 여기 원점을 지나고 있죠? 0,0을 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C는 0이에요. 그쵸? y절편 0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문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c는 사실은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0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4번에서 묻는 식하고 지금 아래 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위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식은 0보다 크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 C 우리 기본적인 개수들하고 조금 식을 활용한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아이고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쵸? Y는 그래프가 들은 것 같을 때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가 지나지 않는 4분면. 여러분 일단 함께 볼게요. 자, a는 일단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죠. 따라서 a는 플러스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 어디에 있어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존재하죠. 여러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존재하면 a하고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랬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그쵸? 자, 그 다음 c는 어떻게 돼요? c는 y절편이에요. 주어진 그래프의 y절편 마이너스에서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y는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자, 여러분 cx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예요. 일단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죠. 그쵸? 여러분, B하고 이 최고차항 2차식의 개수와 1차식의 개수가 지금처럼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한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A가 뭐예요? 지금 플러스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Y절편이 양수 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지금 개형을 살펴보면 위로 볼록하면서, 그쵸? 위로 볼록하면서 그리고 꼭지점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존재하면서 그리고 Y축이 양수에 있는 것,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Y축은 플러스,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그리고 꼭지점은 지금처럼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존재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4번면 다 지나가고 있네요. 그쵸? 지나지 않는 4번면이 없다.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앞에서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 계속 풀어봤는데요. 세 번째 꼭지점에 대한 거 같이 풀 한번 보시면은 x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b. 자,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그쵸? 그리고 3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우리 최고차항 그래프 모양은 지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누군가를 이동을 했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됐대요. 자,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됐대요. 그쵸? 얼만큼 이동해서 3만큼 그리고 1만큼 이동을 해서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1,1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기 전에는 원래는 꼭지점이 어디에 있었겠다? 마이너스 2에 있었겠다. 그쵸? 그래야 3만큼 이동을 해서 꼭지점이 1이 됐겠죠? 마찬가지로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한 게 1이래요. 그럼 이동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0에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2,0의 꼭지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함수였겠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 뭐 굳이 쓴다면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a랑 b가 각각 4, 4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합은 얼마다? 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축, y축, 여러분 2차 함수의 이동은 모양을 변하지 않았다면 꼭지점 이동한 게 그 함수의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마찬가지로 함수 이동하고 꼭지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4번 보시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럼 a, b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고, 자, 이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 따라서 꼭지점 지금 보시면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5에 있는 건 보실 수가 있죠? 자, x 부호 계속 반대로 가는 거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고요. 그쵸? 플러스 1일 때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 a, b는 각각 마이너스 2라고 b는 5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함수 y는, 그쵸? y는, 자, ax제곱이라 그랬는데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bx, b가 지금 5죠? 따라서 마이너스 10x,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게 새로운 함수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 이것의 꼭지점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3, 4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3, 4분면은 성질상 x는 뭔가요? x는 음수고, 그쵸? y는 뭔가요? y도 같이 음수네요. x하고 y가 둘 다 마이너스인 좌표가 3, 4분면이 되는데요. 자, 이것에 위치하도록 c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10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25가 이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25 넘어가면은 플러스 25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5 플러스 c. 자, 그래서 꼭지점에 x 좌표는 정해졌네요. 마이너스 5라고 나오죠? 그런데 y 좌표 25 플러스 c. 그쵸? 25 더하기 c.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지점이 3, 4분면에 위치한다? 마이너스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c는 얼마? 마이너스 25보다 작아져라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 같이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차함수에 대한 거는 다음 단원을 넘어가서 우리 활용 문제 더 심도 있게 많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앞에서 1차함수 한 거랑 합해서 같이 연습 문제 보면서 1차함수 그리고 2차함수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우리 연습 문제, 함수, 다항함수의 기본적인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 그리고 y는 1, 2, 3, 4. 자,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역에 속해 있는 모든 값은 다 치역의, 공역의 값을 가져야 되고 함수값을, 그쵸? 하나에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죠.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는데 2분의 3x 플러스 x.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예요. 그리고 공역에 있는 게 1, 2, 3, 4, 그쵸? 함수값이 다 대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역 x 플러스 2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거는 얼마예요? 1이죠? 있죠? 1에 대응되는 거 3 있네요. 그리고 2, 2 더하면 4 나오죠? 따라서 기역은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은 1 플러스 1 돼서 2, 1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 2. 자, 공역에서는 겹쳐도 된다 그랬어요. 치역은 두 개 겹쳐도 되죠? 정의역만 두 개의 함수값을 갖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런데 2 집어넣어볼게요. 2, 2 제곱하면은 4 플러스 1에서 5가 되는데 5가 지금 공역에 존재하지 않죠?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따라서 니은은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절대값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된다 하더라도, 그쵸? 2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실제값은 얼마예요? 3이죠, 그냥. 따라서 3 마이너스 1이 돼서 얼마예요? 2분의 2. 즉,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절대값 3 플러스 1, 이거는 2분의 4. 따라서 그대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나요? 2, 3은 6이 될 거고 2가 돼서 얼마다? 4, 1, 2, 4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함수로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네요. ax 더하기 절대값의 x-2 플러스 1이다.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 여러분 1대1 대응 좀 생각을 해봅시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절대값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선의 함수예요. 즉 1차 함수죠. 1차 함수 직선의 함수인데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꺾여야 막 V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1대1 대응이 되나요?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x 하나에 y 함수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쵸? 즉,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건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꺾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그쵸? 이런 식의 그래프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V자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는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가 2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그쵸?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 함수의 형태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다르게 나오는 직선의 함수가 기울기의 부호는 같아져라. 그쵸? V자로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아, 하나는 음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둘 다 양수이거나,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에서 웃기네요. X가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이런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쵸? 1대1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나오는 그래프의 함수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x가 2보다 작을 때, 그쵸? x가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함수가 ax 절대값을 벗으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x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ax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이죠.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은 위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a-1, 아래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a 플러스 1이에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V자로 꺾이는 그러한 그래프는 나와서는 안 된다.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가 두 개가 기울기가 플러스이려면 둘 다 플러스이든지 마이너스이려면 둘 다 마이너스이든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즉, 0보다 커야 된다. 곱했을 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나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2번. 2번에 이런 답이 있네요. 그쵸?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좀 설명 길게 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F의 X-2가 x 플러스 3을 만족한다. 자, 그랬을 때 뭘 계산하여라? f의 2x 플러스 1하고 같은 함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먼저 함수를 좀 고쳐볼게요. x 마이너스 1을 제가 t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x 마이너스 1에는 수식으로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x는 뭐다?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위의 식을 그럼 고쳐볼게요. ft는 어떻게 되나요? x-1을 t라고 고쳤기 때문에 ft는 하고 고칠 수가 있을 거고 x 대신에 t로 다 고칠 수가 있겠죠. t 플러스 2 플러스 3 즉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5.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ft가 t 플러스 5다 이런 관계식을 얻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F의 2x 플러스 1은 t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 대신에? t 대신에 2x 플러스 1 더하기 5. 따라서 어떻게 된다? 2x 더하기 6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합성함수 응용을 해서 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절대값을 조금 활용을 한 문제네요. 4번 문제에서 x가 먼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의 값이다. 자, 그랬을 때 fx가 절대값의 x-1이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합성을 했죠? f의 fx를 한 게 얼마가 되어라? 2분의 1이 되길 원하는 모든 실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실제로 그럼 봅시다. fx는 절대값 x-1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합성을 했어요. 자, 이 식은 보면은 x에다가 1을 빼고 절대값을 씌운 거죠. 자, 여기다가 합성한 거 우리 ffx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1을 빼고 절대값 이렇게 씌울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다? 이게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례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을 없애면 x-1의 절대값 -1은 자, 어떤 값이 절대값을 씌운 게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절대값을 없앴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을 소거할 때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넘깁시다. x-1은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 이거는 실제로 플러스 2분의 1, 그쵸?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 2분의 3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2분의 1이 나오거나, 그쵸? 여기까지 계산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대값 소거해 볼게요. 위에다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 소거하면은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되거나, 그쵸?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운 게 2분의 3,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3 더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실근의 합, 여기 있는 걸 쭉 쓰면요. 제가 지금 숫자가 사실은 4개예요. 여기 있는 거는 2분의 3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두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1111, 그쵸? 4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4번 문제 사실은 제가 식을 조금 이 절대값 풀이하는 과정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좀 자세히 보느라고 식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 쓰느라고 조금 식을 길게 썼는데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는 빨리빨리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절대값 푸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그래프 역함수 찾는 문제네요. 자, 그림을 조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fx하고 y. y는 x 그래프가 있고요. y는 fx 그래프에 대해서, 그쵸?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그쵸? g 동그라미 g의 k의 값을 다음 그림에서 찾으면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딱 두드러지게 그려줘야 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fx가 있죠? 자, fx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k라는 값이 중간에 있을 때 g 합성함수 gk의 값을 그림에서 찾으면, 근데 g하고 fx는 역함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5번 문제에 우리 수식을 많이 쓰지 않고도 식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림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 한참 쫓아와 보세요. 한번 k가 여기 중간에 있죠. K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K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를 활용하면은 K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요 지점 보이시나요? Y는 X 그래프라고. 여러분 Y는 X 그래프에 위에 있는 점은 X랑 Y 좌표가 같아요. 그쵸? 즉, 이 Y는 X 위에 있는 요 점은 K,K로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쭉 옆으로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C라고 쓰여져 있죠? 사실 K라고 썼지만 이거는 C하고도 같은 값이에요. 따라서 이 지점은 우리 C, C가 될 거예요. 그쵸? K의 실제 값은 그리고 사실은 C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K는 C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Y는 X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G, C죠? 그쵸? 함수값. G,
G라는 함수에다가 먼저 C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G는 함수가 뭔지 몰라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F인데, 자, 여러분, F함수하고 G함수는 어떤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따라서 G에다가 C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X라 그러면 FX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거는 F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C가 나오겠느냐?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 뭔가요? 이거 곡선 그래프인데, 아, 여기 C 있죠? 아까 전에 C 나온 거. 그러면은 여기가 C. 자, Y값 C를 갖는 FX 쭉 내려와 보세요. C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여기가 문제 안 써져 있죠? 문제에서는 안 써져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알고 싶어요. 얘 뭔가, 그쵸?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얘 뭔가 누구 찾아요? Y는 X. 자, Y는 X는 X랑 Y 좌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D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좌표는 D, D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C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 X값, 얘를 원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안 써져 있지만 D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값, 이거는 X는 얼마다? D구나. 그쵸?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푼 거예요. 자, G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우리 D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 D를 마찬가지로 찾아가 볼게요. 자, G, D. 이번엔 얘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G, D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F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은 D가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역함수 성질 써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FX니까, 자, FX하고 D하고 만나는 점. 나는 얘를 알고 싶다. 너의 값은 얼마니? 자, 얘를 알고 싶다. 물음표, 그쵸? 자, 그럼 이 좌표 마찬가지로 알려면, 우리 FX, Y는 X를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옆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2라고 써 있네요. 여기 2,2일 거예요. X좌표 얼마다? 2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는 얼마였겠다? 2였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은 얼마다? 2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5번 문제에 조금 설명이, 5번 마찬가지로 설명이 길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수식 거의 쓰지도 않고 계산하는 거 없죠. 그쵸? 그래프만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더 이렇게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막 하나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 다 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쫓아가시면서 연습해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손쉽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5번 같은 문제가 수식 하나도 안 쓰고, 그쵸? 복잡한 계산 하나도 없이 풀 수 있는 형태의 한 가지 문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꼭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6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 가우스 함수에 대한 문제네요. 6번 문제 가우스 fx를 갖다가 가우스 기호를 포함을 하고 있는 두 배의 fx다. 아이고, 마이너스 두 배의 x. 자, 이 함수의 치역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치역은 십자 간단수 것이죠? 만약에 케이스 바이로 이거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X가 정수라면, 즉 어떠한 N이라는 값이라고 칩시다. 정수 N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정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정수값 그대로 나오죠. 3 들어가면 3 나올 거예요. 4 들어가면은 4 나올 거예요. 정수일 경우에는 즉 2n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쵸?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냥 2n-2n이에요. 즉 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값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가우스 전혀 영향 미치지 않고 그냥 값 그대로, 따라서 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수가 아닐 경우에, 실수일 경우에. 그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n 플러스 0이라고 할게요. 그쵸? 실제로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n보다 조금 큰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n.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3.1, 2.1, 4.1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배에, 그쵸? x, n 플러스 제가 0이라고 쓴 거는 아주 그냥
작은 수예요. 어쨌든 0보다는 조금 큰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두 배에 n 플러스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n 더하기 두 배에 제로, 이거 20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큰 수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0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가우스 2n보다 조금 큰 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2n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n보다 조금 큰 수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n이라는 값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n 마찬가지로 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생소한 표현을 썼는데 n보다 그냥 조금 큰 수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보다 조금 작은 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2라면은 뭐 1.9999 정도 되는 숫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건데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에서 n-0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마이너스 두 배에 n-0. 얘가 조금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 쓰는 거, 자, 보세요. 자, en-20인데요, 여러분. en도 하나의 정수값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en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n이 뭐 2라고 쳐봅시다. 4보다 조금 작은 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3.9999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보다 조금 2n보다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나요? 실제로 2n이 나오는 거 아니라 2n-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n이 뭐 3.9999 정도, 아 2.5 2.5 얼마다? 2.9 정도다. 3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다. 그러면은 두 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6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요. 그렇죠? 5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얼마? 실제 값은 2n-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n-0라고 쓴 거는 n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n이 들어간 게 아니라 n보다 좀 작은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값은 뭐가 들어가요? 뭐가 나오나요? n보다 작게 들어갔다? 그럼 n-1을 정수값으로 내뱉게 되겠죠? 따라서 식을 쓰게 되면 얼마다? 2n 없어지고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두 개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숫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못 미치는 숫자, 조금 넘는 숫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여기서 갖는 치역 그러고요. 0, 0, 1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0하고 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값을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7번 보시면 X가 1, 2, 3, 4. 자, F에서 G는 둘 다 X에서 X로의 1대1이다. 그쵸? 1대1이다. 그랬을 때 F1은 2고, 그리고 F3은 3이고, 그 다음에 G1은 3이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G에다가 F1이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F1이 방금 2라고 했죠. 자, 따라서 2가 넘어가요. 그래서 G2가 얼마? 4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G에다가 F3을 했더니 1이 나왔다. 자, F3은 얼마예요?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 3이 넘어가네요. 자, G3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자,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G4는 지금 남은 값 2밖에 없죠. 2가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동그라미 F4를 했더니 3이 나온다. F4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F4 얼마인지 모르는데 F4에다가 X를 넣었어요. 그럼 X라고 칩시다. F4의 값을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X가 넘어왔더니 3이 나왔대요.
얼마일 때 3이요? G1일 때 3이죠? 따라서 X는 얼마겠다? 1이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FE는 1, 2, 3, 4가 없네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값을 다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F랑 G에 대한 함수값 지금 다 나왔죠, 여러분.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쫓아가 보면은 4번에서 F 동그라미 G의 역함수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실제로 4번에서 계산을 해보면 G 역함수 2라고 했기 때문에 G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지를 생각을 하시보세요. G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은 4가 될 거예요. 즉 F4의 값은 실제로 4가 아니라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포물선 이체함수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 플러스 4. 자, 꼭지점이 1, 4분면에 있다. 여러분, 1, 4분면은 x랑 y다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꼭지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차 x제곱 마이너스 2mx 완전제곱식으로 묶을게요. m제곱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3m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좌표의 꼭지점의 좌표는 m, 마이너스 m 제곱 3m 플러스 4 이것이 1, 4분면에 존재하여라 둘 다 0보다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m은 0보다 커져야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다 곱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m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자, 두 개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4 사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같이 교집합으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8번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꼭지점 좌표 계산한 다음에 1, 4분면의 조건,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써서 간단히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직선의 활용 문제인데요. 자, 9번. AX 더하기 3y는 6이다. 자, X축과 Y축의 양의 부분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6분의 AX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Y는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변형을 했냐면은 X절편하고 Y절편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y절편이 얼마예요? 이거는 2분의 1y니까 2분의 y가 되겠죠. y절편이 2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만나는 부분의 넓이가 2다.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x절편은 아직 뭔지 모르죠. 그쵸? x절편은 뭔지 모르지만 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2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모르는 물음표라고 쓸게요. 그쵸? x절편의 값.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넓이가 2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물음표는 얼마여야겠다? 2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a가 얼마일 때 이게 2분의 x가 되겠어요? a는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x절편은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a가 3이 돼서 똑같이 그림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2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죠. 자, 그래서 직선 간단히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10번 문제 마지막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절대값 그래프인데요. y는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절대값 x 플러스 1,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1이 있으면, 그쵸? 1이 있을 때,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V자로 꺾여지는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V자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있죠.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함수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예요.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쵸? 노란색 점선처럼 함수가 전체적으로 1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y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바깥쪽에 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죠. 자, 최종적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1까지 떨어뜨려서 제가 점선이 됐는데 기억나시나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W자 모양으로 그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인데는 어디? Y축에 1까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X축으로 둘러싸인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이 가운데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와 있는 y축은 1이라는 거, 그쵸? 높이는 1이 될 거고요. 자, x축은 여기 보시면은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에 각각의 x값이 이 삼각형의 가로 부분에 위치하겠죠? 자, 그래서 얼마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1이 될 때가 될 거고요. 자, x는 얼마다? 이렇게 될 때는 0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죠. 마이너스 2하고 0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10번에 1이라는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절대값 활용하는 문제까지 해서 함수 문제, 2차 함수까지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2차 함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고요. 함수에서부터 다항함수, 그리고 지금 사실 보시면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풀어왔는데요. 이런 거 꼭 연습하시면서 문제 연습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